이 시간에는 왕인과 아집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두 분을 통해 가지고 백제의 문화와 일본과의 교류 관계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아마 교과서에서도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만은 왕인 하면은 글자도 아주 부드러운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저 초상화를 한번 보세요. 물론 이게 근래에 그린 것입니다만은 아주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죠. 그 학자는 저렇게 부드러워야 되는가? 저도 학자이기는 한데 별로 부드럽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인상을 풍기는 그런 초상화를 근래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인이라는 분이 하도 역사적으로 부각이 되니까 원래 이분이 남쪽 영암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거기에 살았다. 그래서 영암에서는 대대적으로 이분 활동을 지금 저 업적을 벌리고 있어요. 행사도 하고. 뭘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자꾸 자기 고장인 출신의 역사적 의미 있는 인물을 이렇게 부각시킨다는 것 좋습니다. 근데 이 오늘 얘기할 또한 분, 아직기라는 분은 그 고향이 어딘지를 지금 몰라요. 이게 이 부실화해서 그렇습니다. 아직기 이름도 어딘가 좀 왕인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좀 기분이 초라한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실제 그래요. 기술자였다. 그러나 이두 분이 일본에 끼친 영향은 정말로 앞으로 얘기를 들어보시면 엄청난 것입니다. 백제라는 나라는 이게 한강을 도읍에 거의 했다가 자꾸 쫓겨가지고 나중에 부여까지 쫓겨갔죠. 처음에는 건국할 때이 땅에는 마한이 있었다, 뭐그 전에 진국이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백제가 선진적인 그런 이주 집단으로서 적어도 그 시대는 철기 시대였으니까 아마도 북쪽의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원주민 집단을 누르고 원조가 왕국을 건설한 것. 이름에서 보시듯이 확 건너왔다 그 말이에요. 물을 건너고 십제라 했다가 또더 규모가 크니까 이제 백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한강가에 오늘날 천호동 일대에 있는 지금 그 위례성이라는 것을 지금 그 풍납토성하고 몽촌토성을 가리킨다. 그건 토성이에요. 그게 토성이라고 해서 문화적으로 아주 열등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고구려 성은 전부가 돌성입니다. 석성인데. 그리고 그때는 남쪽에는 신라나 백제도 토성입니다. 토성도 견고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저렇게 오랜 세월에 비바람 사람에 치여서도 무너졌을 텐데 그건 판축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옛날에도 일제시대 정도만 해도 지방의 중간 지주만 되면 담을 근사하게 만드는데 그게 판축하는 법이에요. 진흙을 아주 갈아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할 거예요. 찐득찐득하게 만들고 물을 개가지고 위에다 넣고 또 찍고 누르고 또 찍고 누르고 판을 쫙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단단합니다. 돌덩이 같아요. 그럼 신축성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지금 몽촌 토성하고 그 풍납 토성이 그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했다가 고구려와 신라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중요한 왕도 잡혀가 죽고 뭐 이런 지경이 일어나가지고 아까 먼저 시간에 말한 광개토 대왕이라든가 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쫓겨갔죠. 그래서 이제 공주로 갔다가 거기서 한 50여 년 있다가 이제 부여로 가서 있었는데 문제는 그 작은 영역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땅덩이에 비교하면은 고구려의 한 한 20분의 1쯤 되나? 뭐 하는 정도죠. 그런데 이 가장 요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농업 생산력이 제일 높죠. 농사 짓는 사회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동해안 사람들보다 서해안 사람들이 더 먹는 걸로 따지면 잘 살았어요. 왜? 호미만 하나 들고 나가면 갯벌에 가면은 캐면은 전부가 그 뭐 꼬마 굴 줄줄이 나옵니다. 그때 원양업 기술이 모자라요. 그래서 동해안 사람들은 그 배 타고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고래도 못 잡고. 이쪽에는 뭐 보트 타고 조금만 나가도 뭐 어떤 쭈꾸미 뭐 쫙 잡는다. 이거 먹고 잘 사는 중국 사람이 와보고 그래요. 저렇게 많이 호미만 하나 들고 나가면 뭐 무진장하게 널려 있다. 그 고려 동영을 쓴 서긍이라는 사람이 와서 보고 그런 소리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안 갯벌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그런데 그 지대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생업이 좀 능력하면 문화는 언제든지 뒤따라갑니다. 아 먼저 저 돈 있으면 배고프면 밥을 먼저 사 먹지 누가 뭐 그림을 먼저 삽니까? 뭐 연극표를 사가지고 그쪽으로 갑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유가 있으니까 자연히 문화적인 관심이 많아가지고 요즘도 뭐 광주니 전주니 뭐 예항이라고 그러고 어쩌고 그러죠. 그 실제 그래 또 가보면 또 그림 하나씩 다방도 하나씩 다 걸어놓고 또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그 백제는 백제 문화. 이건 실제 참 대단히 아기자기하고 그런 것이 어디서 보이냐면 실제적으로 유물에서도 보이거든. 무릉왕릉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가령 무릉왕릉을 딱 보면 그 묘 양식도 중국 남쪽이지만서도 그 아기자기하고 크지도 않아요. 고구려처럼 큰 것은 아니지만은 작으면 작은 대로 아기자기해요. 아담해요. 키가 막 덜썩하게 꺾중해서 그 보기 좋은 게 아닙니다. 키가 좀 자그마해도 아담한 것. 이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거라고. 백제가 어떤 점에서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신에 고구려가 다 틀어막고 있으니까 저쪽으로 진출할 수가 없어요. 가려면은 얼마나 힘이 드느냐 하면은 그때 중국과 교류하려면 육지가 딱 막혔으니까 육지로 가더라도